아무 때나 너 땡큐. 천년 지기, 백년 지기, 만년 지기에 네. 애군도 애군이고 금전을 부르는 황금 해바라기라고 뭐 돈이에요 돈. 금전이 돌아온다는 거야. 제가 이제 선생님 뭐 신당이나 집을 좀 봤을 때는 집이 엄청 깔끔해요. 렌즈도 네. 엄청 좋고 네. 진짜 완전 심플 그 자체. 네. 네. 심플 그 자체인데 혹시 선생님만의 인테리어 방법을 있을까요? 아니면 소띠분들한테 어울리는 인테리어 방법이라든지 해바라기 걸어놓는데 해바라기가 활짝 피지 않으면 해바라기는 안 돼. 활짝 펴야 돼 해바라기가. 진짜 완전 만개. 오케이. 쫙 핀. 쫙 펴야 돼. 그리고 해바라기 한 송이가 안 돼. 여러 송이 거의 100송이 가깝고 1000송이 가까운 해바라기 갖다가 해바라기를 액자를 딱 걸어놓으면 되는데 거실에. 아 거의 그것도 거실. 거실. 안방에는 노 땡큐. 안방에 걸지 말라는 얘기. 안방에도 걸지 말고 거실.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소띠는 신발도 걸어놓는 것도 있어요. 비방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신의 비방이죠. 네. 애기 신발이잖아요. 고무신 빨간 걸 갖다가 그 예쁜 실로 오색 실 있잖아. 네. 그런 실로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한짝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지고 네. 화장실에다가 걸어놔도 돼요. 이거는 풍수를 말하는 건데 네. 풍수잖아요. 네. 풍수를 말하면 이건 애군을 걷어주는 거예요. 오색은 애군을 걷어주는 거예요. 귀신을 걷어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디 많나? 화장실이 많아. 화장실에서 막 귀신 소리가 나. 특히 여자 소리. 네. 여자 귀신이 많아. 할머니 귀신이든 애기 귀신이든 몽달 귀신이든 할 것도 없이 화장실 그리 많아요. 그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정리정돈을 첫 번째는 조항에도 깨끗해지만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 좀 물기 같은 것도 그냥 그렇죠. 다 닦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변기도 항상 뚜껑을 닫아야 돼. 변기통 뚜껑. 맞아요. 그거 맞아요. 닫아야 돼. 선생님 아까 제가 화장실을 오늘 벌써 지금 촬영하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왔다 갔는데 항상 계속 닫히고 나 이런 거 짜증 나요. 그러니까 항상 닫아놔야 돼. 아. 거기서 뭐가냐 수채비 때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네. 수채비 때 거기서 많이 올라와요. 연기 같은 게 몰락 올라와요. 어우 좀 무서워. 귀신 같은 것들이. 그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정돈 하고 물기도 좀 닦고 변기통을 좀 닫아놔. 이게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그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해바라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해바라기 그림 자체가 정말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 유튜브에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냐 풍수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네. 액자 자체는 인테리어고 그 해바라기는 꽃은 천년 지기, 백년 지기, 만년 지기에 네. 애군도 애군이고 금전을 부르는 황금 해바라기라고 뭐 돈이에요 돈. 금전이 돌아온다 할 거야. 네. 혹시 그럼 선생님은 이런 방법들을 이용 저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액자 큰 거를 해바라기를 걸어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해바라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저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솔직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 소띠에게 좀 어울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도움되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